무엇이 되어 살고 있는지. 지난주에 들은 얘긴데 자꾸 귓가에 맴돈다. 젊어서 아주 짧은 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이념도 철학도 없이 그저 그럭저럭 현실의 미봉책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범학교로 졸업하던 해였지요. 갓 20살이었던 그때의 내 꿈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칠판에 적당한 문제를 적어주고 나는 나대로 법률서적에 코를 박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떤 학부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반 반장인 만순의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공부는 가르치지 않아도 좋으니 애가 선생님 옆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애미 애비 없이 혼자 손을 키우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수는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내 말도 잘 들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수업시간 조용히 빠져나가서 뒷동산에 멍하니 앉아있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실을 빠져나갈 때처럼 다시 조용히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뒤로 만수에게 무엇이라고 충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겨우 몇 마디 했겠지요. 나는 다음에 사표를 내고 교직을 영영 떠났기 때문에 그 뒤로 만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는 법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만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잊히지 않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만수도 이제 60이 넘었을 텐데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참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저지른 잘못이 떠오릅니다. 숨겨진 희망, 자라나는 가능성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잘못이지요. 그 중에서도 만수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가엾게 자랐는데 선생이라는 자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일찍 사표를 낸 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성해야 할 두 번째 잘못, 세 번째 잘못도 이야기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마치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그 잘못을 50년 동안이나 반성해온 그는 이미 용서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이향아 저 오늘이 꿈꾸던 그날인가 중